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들 수 없지만 온라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아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예배를 기다하며 사모하여 말씀을 잘 들을 때 마음과 생각을
흩어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사모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올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와 안드레가 물고기를 잡고 있는 것을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두 형제에게 다가가서,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 줄 알아? 내가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왔어. 그러니까 날 따라오지 않을래? 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와 안드레의 반응이에요. 네? 아, 갑자기요? 아예 마음을 준비할 시간을 주셔야죠. 아, 시간도 그렇고. 아, 이렇게 갑자기 얘기하시면 저도 마음이 좀 어렵죠.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 즉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반응할 건가요? 새벽아, 예배 잘 드리고 있지? 나를 따라와. 예은아, 나와 함께 예수님의 길을 가지 않을래? 은철아, 지금 있는 거 다 버리고 따라와. 같이 가자! 라고 말씀하신다면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 그때, 아, 전 아직 너무 어려요. 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뭐예요? 라고 생각하면서, 아직 저는 못해요. 어려워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너무나 필요로 하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줄 친구를 지금도 찾고 계세요.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이 그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할게요. 이 시간 예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부르신 열두 제자의 이름을 노래를 통해 외워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사모님 부르는 걸 잘 따라서 한번 외워보세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론, 유다.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열두 제자처럼 예수님을 잘 따라서 예수님께 칭찬받는 멋진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야기를 통해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실 때 못해요, 안 해요 라고 하지 않고 네 예수님, 제가 할게요 라고 말하며 순종하는 예수님의 멋진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디옥교회 친구들을 붙들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